자, 예토 전생 이타치의 카부토. 아, 책스님은 가하라의, 예, 일반 사스케인 것 같은데. 아, 가하라가 리치가 기니까 이거는 일단 책스님이, 글쎄요, 가하라의 원거리? 아, 나오네요. 이거는 지금 화두 나무 이것만 쓰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지금. 저게 또 유도예요. 그렇죠, 인터랙트님 뛰어넘어주고. 아, 곧 있으면 이제 올림픽 할 것 같은데 올림픽 경기 보는 것 같고요. 자, 카운터 좋고요. 아, 일단은 멀리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인터랙트니 그 인수는 안 되는지, 인수 충분히 가능할 텐데. 자, 지금 상대 차클 없어. 아, 이럴 때 지금 인터랙트님 들어갔었어야 돼. 인터랙트님 보는 시야를 좀 늘려야 돼요. 상대가 차크라가 줄어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순간은 들어가야 되는데 원거리를 쳐내주면 절대 안 되죠. 그럼 상대가 차크라를 채우는 시간을 더 두는 거기 때문에.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 잭슨님. 자, 상대 인수를 수리검으로 커버치는 거는 아니에요. 데미지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인성이 축에도 못 낍니다. 자, 카운터. 제발 살려줘. 살았구요. 번지 알려. 제발. 아, 각도 재고 있어요 지금. 잭슨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일부러 수리검 안 써요. 너 여기 있어야 죽어. 와, 시빈성 일어날 때 5위. 와, 이거는 완벽합니다 지금. 이거 화둔 맞으면, 아, 날라갔어. 날라갔어 인터렉트. 5위 가득 깨집니다. 이거 5위 또 쓸지도 몰라요. 5위로 가득 깰려 말이죠. 자, 이거 좀 봐야겠는데요 지금. 각성 갔을 때 이거 5위 쓰는 거 아니야? 자, 왔어요 카운터. 자 인터랙트 그래도 왔어요. 상대 카운터 맞더라도 차라리 이게 나아요.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이거 그냥 막아주고. 그렇죠, 카부토까지. 그렇죠, 왔어요 인터랙트. 계속 밀어주면 뭐다? 번지된다. 밀어. 그러나 역 카운터 잭스. 야, 지금 스사노를 번지시키려고 했어요 잭스. 와, 저거 아마 리그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 같은데. 아, 대단하네요. 이야, 판단력 진짜 냉철함 장난 아니고요. 그러나 덩치 때문에 번지나가지 않았고요. 아, 그러나 여기 수리검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인터랙트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많이 했습니다. 이야, 이거 스사노 번지 됐으면 MVP 경기 갈 뻔했습니다 진짜. 최소 책스님 반에 친구 없을 것 같고. 잡기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 완전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야 인터랙트니 거긴 안 돼. 제발 그곳만은 아니야. 거긴 아니야. 잠깐만, 여기도 안 돼. 잠깐만. 안 돼. 거긴 안 돼. 아, 카운터 빗나갔어요. 아, 그러나 화둔에게, 아, 자신에게 자신에게 들어오라는 거죠. 카운터 쳐내준다. 아,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만약에 인터랙트님이라면 차라리, 아, 근데 원거리가 없네 인수리. 수고하셨습니다. 차라리 이타치로 가는 게, 이타치 인술 많이 쓰는 게 화둔 막아주고요. 그리고 자, 인터넷에 희소식 있어요. 각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얘로 가면 카부토밖에 각성을 못 가는데요. 아, 인터랙트니 판단 미스. 스사노우로 각성을 가야 되는데 몰랐어요. 지금 팀 서포트 게이지 가득 차지 않으면 각성을 동시에 갈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 지금 깨달았어요. 이러면 스사노 각성 못 가죠. 이건 인터넷이 실수했어요 지금.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제는 그쵸. 국밥 한 그릇
억지로 지금 입에다가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인형을 찢어서 입에다가 밥 준다고 국밥을 넣어줬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보다 더한 인성이네요. 진짜 어렸을 때 잘 몰라가지고 인형이 살아있는지 알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초딩 때. 아 그랬는데 아 여기서 마무리 당합니다. 아 이거는 조커급이네요. 입을 안 열면 양쪽에 나이프 칼을 넣어서 함께 잡아서 쭉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방송용 멘트.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리그 잭슨이가 인터랙트님의 경기 두번째 경기도 역시나 잭슨이 경기 잡아오면서 2대0으로 다이렉트를 만들어주며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리그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인터랙트님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잘 봤습니다.